여기 또 딱 연대별로 나오네. 예, 연대별로 소개를. 아. 근대 조선이라고 할 때는 재질은 나무로 만들었는데 그게 네. 이제 모터를 엔진을 달았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게 이제 근대 조선으로 넘어가는 거죠. 아. 이런 그렇죠. 것도 이제 예술 프로젝트 일환으로 예. 예. 가야금을 아, 모티브로 해가지고 가야금을 또 예. 어. 이게 지금 그 깡깡이 아줌마들 작업하시는 아 이런 모습이네요. 예. 아. 우리 고층 빌딩에 왜 이렇게 유리 야. 닦을 때처럼 진짜 열악한 환경에서 예. 고생하셨네. 네. 그렇죠. 높은 배에 매달려서 작업하니까 굉장히 네. 위험한 작업이에요. 저는 그냥 땅 위에서 망치만 치는 네. 줄 알았어요. 네. 위험한 작업이었습니다. 아. 크레인이 엄청난. 아. 이런 뭔가 메가 스트럭처가 주는 묘한 그 감동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아, 그러네요. 사람을 압도하는. 네. 이건 진짜 압도적이다. 네. 이게 저희가 멀리서만 봤지, 이거 네. 가까이서. 뭐야. 아, 이거 도포를 좀 끌어올리는 거네요. 끌어올리는 거네요. 우와. 네. 이야. 아니. 와. 아. 저 앵커 봐요. 앵커 크기가 어마어마하죠? 바다 위에 떠 있으면 이 크기를 실감을 못 하는데. 예. 네. 막상 이렇게 가까이 와서 보니까. 아,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저기를 깡깡이 아줌매들이 네. 줄로 내려가지고. 네. 겉에 작업을 또 깡깡이 네. 하고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하죠. 생각보다 되게 높죠? 네. 어. 긁는 작업도 위험한 작업이지만 매달려서 해야 된다는 거. 그렇죠. 그게 진짜 위험하실 거예요.